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먼저 예고해 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IPO 관련 이슈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좀 뭐 진행 과정이라든지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지금 100조 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90조 정도 하니까 네. 뭐 상장하자마자 이제 시총 2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데 네. 공모가가 이제 희망 범위가 이제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 수요 예측이 아마 이제 11일, 12일 이제 진행되면 아마 가격이 나올 텐데 그 가격대로 주로 뭐 아까도 이제 은별 캐스터님 열심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뭐 굳이 일정은 중요하지 않을 것 네. 같고 이제 이 왜 그럼 100조의 근거가 뭐냐라고 봤을 때 100조가를 계산했던 많은 이제 증권사들이 뭐 한 100만 원에 그러니까 30만 100조에서 한 120 몇 조까지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피어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 CATL의 시총을 좀 어떻게 보면 참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CATL이 결국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CATL 같은 경우는 뭐 2부 예비따로 한 80배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시총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가 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뭐 LG화학이 약간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CATL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인을 해서 계산한 결과가 뭐 한 40배에서 43배, 뭐 45배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시총이 100조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30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70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3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상장 지금 초읽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IPO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 근데 뭐 사실은 이게 공모주라는 게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예, 많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계좌 하나밖에 지금 못 하시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최대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상장 후에 얼마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너무 급하게 이제 뭐, 상장하자마자 뭐, 상한가로 바로 간다든지 이럴 때는 좀 따라붙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가격 30만 원 전후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는 좀 기회다 생각하고 좀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30%로 바로 100조가 돼버리면 사실은 네. 뭐 의미가 없겠죠. 예, 사실은 그때부터는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의미는 그 조정의 시간은 언제쯤 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도 당장 이제 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생각보다 시장 예측보다 좀 안 좋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주가는 한번 출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기관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바로 팔 수 있는 물량보다는 아마 묶여 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도 변동성은 그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는 건 LG화학인데 LG화학 그 투자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항상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모기업이 항상 뭐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빠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네. LG화학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뭐 탈출 기회를 좀 잡으시는 게 뭐 수익이 나셨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빠져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이 안에서 관련 테마 좀 뽑아볼까요? 네. 일단 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대어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다 죽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관련된 2차 전지 업종들이 지금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은데 뭐 제조하는 뭐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정유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고 네. 그다음에 SDI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 좀 쉬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작년 연말이나 이제 11월 달에 굉장히 핫했던
2차 전지 소재 부품 그렇죠. 뭐 이런 쪽은 네. 지금 다 연초부터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결국엔 이거는 뭐 LG에너지솔루션의 그 자금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익 실현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뭐 소재주들은 좀 쉬고 있는 상태고 좀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조금 작은 섹터긴 한데 네. 굉장히 연초부터 좀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장비 쪽이 이제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M 플러스가 1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30% 이상, 네. 거의 50% 가까이 올랐는데,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그 장비주들에서 좀 그나마 좀 뭐 실적도 나오고 있고 좀 괜찮은 회사들 위주로 해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섹터들 2차전지 관련 내에서 뭐 제조 소재 장비가 있지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역시 장비 쪽을 가장 주목하신 정도 되겠군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2차전지 장비 쪽에서 지금 몇몇 종목들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2차전지 장비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그쪽 라인이 보면 그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들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좀 어렵고 조립 라인 정도만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조립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M 플러스라는 종목이 가장 빠르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 네. 전공정, 뭐 후공정 뭐 다 이렇게 검사하는 것까지 다 있는데 지금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종목들이 다 좋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이쪽이 개선할 여지도 많고 실제로 이제 그 캐파를 늘리는 과정에서 아직은 좀 약간 원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기술이 계속 발전돼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계속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배터리 3사라든지 이제 중국 업체들과 같이 잘 커가고 있는 네. 그런 회사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장비주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노스볼트가 이제 유럽의 노스볼트가 폭스바겐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를 대겠다고 네. 시작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중국 장비를 가져다가 라인을 설치했다가 다 망했죠. 예, 그래서 이제 수율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한국 장비로 다 교체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각 그 배터리 3사 이외에도 배터리 제조사 말고도 지금 보면 내재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렇죠. 다 보면. 네. 그럼 결국에는 주요 메이커들이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주요 메이커들은 내재화의 그런 가능성을 항상 두고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엔 검증된 장비 위주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라인을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이제 삼성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다가 납품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들은 네.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 플러스 아까 언급하셨는데 작년 10월 비해서 지금 100% 넘게 지금 급등한 네. 상황이고 하여튼 특히나 뭐 연말 또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일 지금 상승부를 켰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M 플러스가 이제 보통 조립 라인, 흔히 이제 저희가 뭐 자료화면으로 보는 뭐 그런 조립 라인을 주로 만드는 회사다라고 네, 네. 보면 그 외에 이제 후공정에서 이제 불량 여부를 테스트하는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제 철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그런 대보 마그네틱스도 지금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준 같이 이제 보면 이 뭐 중간에 이제 극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열처리 장비 이런 걸 하는 회사인데 네.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CIS 같은 경우는 워낙 CATL에 납품을 많이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주 회사이기 때문에 뭐 반등을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뭐 사실 최근 들어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나 기술 같은 경우는 전공정에 좀 포함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배터리 3사에 국내 3사에 다 납품한 이력이 있는데 이 회사가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나마 지금 1월 달에 가장 뭐 핫한 섹터는 이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종목들 정말 딱 보자마자 차트는 다 빨갛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가장 선호하신 종목 어떻습니까? 일단 뭐 M 플러스 같은 경우를 사면 좋겠지만 지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원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네. 하나 기술의 이제 전공정 이쪽은 이제 좀 그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부담 없는 자리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나 기술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일단 하나 기술 보면 뭐 2차 전지 전공정을 턴키로 다 수주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2차 전지 제조하는 이제 배터리 3사에 다 납품한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물론 뭐
울트라 틴 글래스 장비도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폐 배터리 장비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회사의 기술력을 봤을 때는 이 회사만큼 뭐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네. 저는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회사가 이제 상장 이후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정도 또 주목을 받을 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예, 저는 이제 한 6만 원 이하면 지금 가격 오늘 뭐 좀 1.3% 정도 빠지고 있는데 네네. 어제 121선을 돌파를 했는데 일단은 121선 돌파는 상당히 의미 있다,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지금 정도 가격이면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4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구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